여긴가요? 이게 영남로인가요? 강이 참 예쁘네요. 요 근처에서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경남, 네, 빵빵시입니다. 이곳에서 블박차가 우회전할 거예요. 버스가 서 있네요. 중앙선이 있고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버스가 서 있어서, 옳지, 버스가 서 있으니까, 아, 내가 이제 열리, 요 사람만 지나면 우회전 해야지. 그러면서 버스가 출발할 건지 안 출발할 건지 이렇게 버스 운전자분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아직 출발 안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 또 사람이 또 오나 아니면 자전거가 오나 싶어서 오른쪽을 살피면서 우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버스 계속 서 있죠? 중앙선 있고요. 오! 아, 다시. 예, 여기에서 버스 운전자 눈을 보고요. 오른쪽 보고 가는데 와서 저 트럭이. 허허. 저 트럭 어떻게 왔을까요? 중앙선 넘어서 버스를 추월해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여기가 중앙선인지 안전지대인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보면은, 아, 안전지대네요. 안전지대. 여기 안전지대처럼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CCTV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곳이군요. 예. 여기 버스 정류장이네요. 여기 버스 정류장. 버스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트럭이 이렇게 요걸 물고 왔네요. 요거 좀 이쪽으로 좀 넘었는지 아니면 여기만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안전지대 중앙선과 마찬가지죠. 네, 차로가 한 차로 한 차로. 버스가 이만큼 가리고 있어서 안심하고 딱 트는데, 근데 트럭이 꽉 와서 부딪혔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어요. 저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 얼굴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자전거나 사람 있나 보고, 아, 괜찮네. 넘어가는데, 중앙선 침범에. 중앙선 침범인지, 하여튼 안전지대를 물고 왔는지, 버스를 앞지르며 오는 트럭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중앙선 넘어서 또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오는 차가 있을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차 깜짝 놀라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조사관께서 버스 정차 중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사고와는, 예, 즉 버스의 앞지르기와는 무관하다. 이것은 직진대 우회전 사고다. 트럭은 직진이고 블박차는 우회전이다. 그럼 우회전차 직진차에 양보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가 제가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차한 버스를, 아, 그 중앙선 또는 안전지대를 물고 침범해서 그렇게 앞지르기한 차가 사고 났는데 그 차가 잘못 아닌가요? 아니, 제가 가해자라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고가 직진대 우회전 사고인가요? 아니, 버스가 딱서 있으면은 버스 때문에 오는 차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안심하고 돌았는데, 아, 근데 제가 혹시 그 버스 뒤에서 오는 차까지, 그 혹시 어떤 차가 버스를 추월해서 오는 차가 있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나요? 블랙박스에서 제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발견합니다. 언제? 할 때. 를 언제 하는지. 그렇죠. 여기서는요, 요쪽을 보고, 요쪽에 버스가 서 있는데, 안심하고, 요 사람 지나가고, 옳지, 오른쪽에 꺾기 전에,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딱 꺾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언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소리.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죠. 이때 발견되겠죠. 예. 왜냐면은, 버스가 가려주니까 버스 쪽은 오케이. 다 스캐닝 끝났고, 오른쪽 없어. 딱 꺾는데, 벽 들어오면은, 소리 났을 때,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차와의 사고.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투표 두번 하겠습니다. 첫째, 트럭의 중앙선 침범 내지 안전지대, 자, 안전지대 침범 사고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든지, 아니면 안전지대 침범. 그게 지시위반이죠. 아니야, 반대 차로에서 차와의 사고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야. 그리고 안전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아니잖아. 지나왔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트럭의 중앙선 침범 내지 중앙선이 아니라 치면 안전지대 침범이다.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전지대 침범한 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안전지대 안 들어가려면 가지 말았어야 돼요.
버스 뒤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 내지 안전지대 침범 사고다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지대 침범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고. 그래.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안전지대 침범 사고도 아니라고 칩시다. 아무것도 아니라 칩시다.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지시위반 사고도 아니라고 칩시다. 트럭 100%입니까? 트럭이 더 잘못입니까? 경찰관 말대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딱한 분이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그랬네요. 네, 거기는 버스가 서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가 못 견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버스에서 승객이 몇 명이 타고 내릴지 모르는데 거기 언제 기다려? 아이고, 나 그냥 중앙선 넘어서 갈 거야. 안전지대에서 갈 거야. 그런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더 봐야지. 아, 근데 그거 어떻게 버스 앞에 빼꼼 내면서 오나 안 오나 볼수 있나요? 잠망경을 갖다 세워서 볼수 있나요? 아, 참 만만치 않죠.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 있지만, 그러나 98%는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고요. 저도 역시 98% 의견 같이 트럭 100%여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아, 원래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떨 때? 중앙, 가운데, 오른쪽이 폭이 6m가 안될 때. 6m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편도 1차로라는 거죠. 왕복 2차로가 아니고, 아니, 편도 2차로가 아니고, 편도 1차로일 때는, 그때는, 중앙선 넘어서, 저 중앙선 넘어가도 돼. 추월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을 얘기합니다. 도로교통법 13조?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에 13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사항, 사망과 사항.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긁어와서. 그래서 교통조사관분들은, 저거 트럭 버스 추월할 수 있어. 우선 답답하잖아. 언제까지 기다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이게 나와. 어디에? 도로교통법에. 자, 도로교통법 13조의 3항입니다. 차는 어디로 가야 된다? 중앙.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가야 된다. 중앙선이 있을 때는 중앙선에 우측 부분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될 때는 왼쪽으로 갈수 있다.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수 있다. 일방통행일 때, 당연히 그렇죠. 또 파손됐을 때 또는 차들이 쭈르륵 주차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예, 사고가 나서 거기 뭐그다 치우려고 몇 시간 걸린다든 그럴 때. 자, 그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도로 오른쪽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6m면은 차로가 두 개죠? 근데 6m가 안 되면 차로가 하나예요. 차로가 하나다. 차로가 하나인데 앞에 뭐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게 할 때는 그때는 왼쪽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럴 때는 안 된다. 왼쪽이 확인 안될 때, 시야 확보 안될 때, 또 맞은편 차가 올 때, 또 여기 안전표지로 앞지르기 못 한다고 금지돼 있을 때, 또 이건 뭐예요? 이거 뒤는 볼 것도 없어요. 뒤는 볼거 없어요. 결국은 자. 도로 오른쪽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좁을 때, 그러니까 시골길이요. 시골길이 왕복 2차로잖아요. 왕복 2차로에서 앞에 경기가 가거나 앞에 또는 뭐 트랙터가 가거나 그럴 때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해 갈수 있다. 맞은편에 차 없으면 중앙선 침범해 갈수 있다. 경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추월할 수 있다. 길이 좁을 때 여기 보면 중앙선 중앙선이 설치돼 있으면 중앙선을 말한다. 이 중앙선은 설치돼 있으면은 저 중앙선도 침범할 수 있다. 그래서 추월할 수 있다. 버스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추월할 수 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길이 좁아요. 6m가 안 되죠. 1. 버스 추월하기 위해서 위해 중앙선 침범 또는 안전지대 침범 가능하다. 2. 안 된다. 투표 시작. 경찰은 6m가 안 되는 좁은 길에서는 추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아. 중앙선 넘어갈 수 있어. 예, 교통조사관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골에서 앞에 천천히 가는데 언제 경기 가는데 언제 끝까지 쫓아가라고 넘어갈 수 있어.
안 된다고 94%, 가능하다가 6%. 그러면 황색 점선 뭐 하러 그러나요? 여러분들, 황색 점선 있고 황색 실선이 있잖아요. 황색 점선은 넘어갔다가 추월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고, 황색 실선은 넘어갈 수 없는 걸 말하고. 아, 그럼 전부 다 황색 실선 뭐 하러 그려요? 전부 다 점선 그리지.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백색 실선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백색 실선도 넘어가지 말라는데, 황색 실선 넘어가도 된다고요? 그럼 뭐 하러 황색 실선을 그려요? 좋아서 다 지우지. 허이 참나.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직선 쭉 뻗어서, 뻔히 시야가 확보되고, 쭉 직선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경찰이 뭐 굳이 그거 다 단속은 안 하죠. 예,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빵빵해서 경운기나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좀 오른쪽으로 붙어주면 중앙선 좀 물고 가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지만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도로교통법은 뭐야? 13조에 3항하고 13조에 4항하고 저거는 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잖아. 추월할 때는 왼쪽으로 가도 된다고. 근데 그것은요, 점선일 때, 그리고 중앙선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유명한 대법원 판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예. 85년도. 앞서가던 버스가 길을 막고 있어요. 서 있어요. 왜? 아니, 콩나물 버스는 사람 많이 타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은 거. 이거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느냐?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지.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도로교통법에 중앙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선 있을 때는 황색 실선은 차가 넘어갈 수 없는 걸 뜻한다.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왼쪽으로 갈수 있지만 추월하기 위해서. 황색 점선일 땐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황색 점선도요, 맞은편의 차에 조심하지 않고 넘어가고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근데 실선이 넘어가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사고 났어요. 이거 중앙선 침범이지. 저 사고 지점에 있는 중앙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다.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버스가 오랫동안 걸린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버스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간다?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이 유명한 판결이에요. 앞에 차가 주차되고 운전자도 없고 차만 있다. 그럴 때 언제까지 기다려? 주인, 저 운전자 올 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하지만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있어 갈 거예요. 기다려야죠. 이 판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97년 판결이에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 실선, 중앙선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느냐? 안 된다. 자, 여기서요. 도로 오른쪽 부분이 6m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었을 때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할 때는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게 방해될 염려가 없을 때는 또 추월 금지가 없을 때는 좌측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선은 뭐냐? 중앙선 넘어갈 수 없는 거다. 못 넘어가. 거기를 통과를 못 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황색 시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에 가던 버스가 정차해서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하느라고 그 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서 그 버스를 피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황색 시선의 중앙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예. 보더라도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즉, 이게 뭐냐면요.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앙선 넘어가는데 단속됐어요. 단속되니까, 아이고, 버스가 있을 때는, 저기, 편도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 맞은편에서 차랑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왼쪽 시야도 확보돼 있고, 또 그리고, 거기가 추월 금지도 없고, 근데 왜날 단속해? 즉결 갔어요, 즉결. 즉결 갔더니, 예,
직결해서 유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직결에다가 정식 재판 청구하고 그리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래 중앙선 넘은 거 버스가 정차했기 때문에 중앙선 넘은 것은 본인도 인정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6m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앞지르기 할 때는 좌측분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중앙선이 없을 때 또는 점선일 때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황새 실선은. 그럼 왜 넘어가? 넘어갈 수 없는데. 설령 버스가 가로막고 있다라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버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편도 1차로라서 6m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저런 경우 버스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중앙선 넘어갈 수도 없고요. 안전지대를 침범할 수도 없어요. 큰 차 가로막고 있으니까 옳지 안심하고 그러면 내가 우회전은 되겠지 조심스럽게 우회전하는데 예 버스 운전자 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다고요. 네. 저 차를 안전지대 침범으로 지시 위반으로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요? 안전지대 침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러분들 100%였어요. 지시 위반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중앙선 안전지대를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예. 만약에 안전지대 침범하지 않고도 버스가 옆으로 갈 정도로 두 개 차로였겠죠. 이것은 하나의 차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98%는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직진대 우회전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들의 100% 예 블박차도 잘못이라는 게 한 표도 없습니다. 이 사건 경찰서에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런다고 그러면 경남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인지 분심이 가지 말고요. 곧바로 소송 가세요. 법원에서 몇 대 몇 나오는지 나중에 꼭 좀 결과 알려주십시오.